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네, 더 리포트 이어갈게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혜연 연구원 모셨어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잉크로스 리포트 네.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어제 나온 거죠. 네, 요거 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잉크로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잉크로스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광고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미디어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끼고 바로 매체로 이제 띄우는 편이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국내의 광고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광고가 필요한 광고주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소위 광고주라고 말하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 SK 그룹 뭐 거의 국내 거의 대기업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게임사, 금융사 다 광고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짭니다. 이 편성을 한다는 게 이제 일단은 광고 대행사를 하나를 껴요. 광고 대행사를 하나에 끼고 이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광고 대행사 우리 예산 얼마 내에서 집행을 할 테니까 일단 다 내리거든요. 그 내리는 게 보통 저희가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게 제일 기획이랑 이노션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기업이 에코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플레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대행사랑 미디어랩을 같이 겸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정된 자원이 광고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눌지 그거를 계획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내리는 게 미디어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만 원 짜는 것 중에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오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미디어랩에서 이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미디어랩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광고를 하고 카카오도 광고를 하고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광고를 하잖아요. 여기서 광고 인벤토리를 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 매체로부터 사와가지고 그걸 띄워주는 그런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일부 수수료를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디지털 광고 관련한 사업자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로 디지털 광고 네, 디지털 모바일 네. 광고, 동영상 광고의 이제 핵심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라고 한다면 뭐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상장한 플레이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 취급고 기준으로 광고는 취급고를 많이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취급고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단 그 기본이 되는 취급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취급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3위 업체이고 1위가 나스미디어고 2위가 메조미디어인데요. 네. 이 미디어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스미디어는 KT그룹 계열사고 메조미디어는 CJ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룹사의 광고 물량을 끼는 게 비중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그 그룹사가 많이 중요하고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원래 원래의 대주주는 NHN에서 작년에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디어랩사라는 거고 잉크로스는 네. 이제 광고주가 있고 그 밑에 저희가 흔히 하는 그 광고 대행사들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아래에 또 네. 미디어랩사가 있는데 뭐 설명하자면 사실 좀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어쨌든 디지털 광고 쪽으로 네. 좀 이제 받아와서 광고를 집행하는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1위 업체가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인데 이쪽은 이제 KT, CJ 쪽의 물량 가지고 오고 있고 네. 잉크로스는 SKT가 지분을 갖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의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광고 사업을 이야기하자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광고비도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포인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실 지금 최근에 광고 주가들이 안 좋았었어요. 그 우려는 일단은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예산을 지금 대폭 축소하고 그렇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뭐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비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을 먼저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광고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타겟이 높은 광고를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재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1년에 뭐 1월에 다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분기분기마다 이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템별로 이제 소비자 반응을 확인을 하면서 이걸 조절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TV가 제일 비중이 높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 광고 산업에서 디지털 광고라고 하면은 저희 PC나 모바일 광고, 뭐 핸드폰 그렇죠.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의 침투율이 거의 40%까지 2019년 기준으로 꾸준히 올라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신문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나가는 광고들은 지금 정체기에 접어들고 네. 있고 반면에 지금 디지털 광고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새 많이 트렌드인 디지털 광고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게 줄어들지만이 그거를 결국은 타겟이 높은 방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광고 쪽으로 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고 그다음에 뭐 나스 미디어나 뭐 인크로스 실적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이 실제로 이 디지털 광고 쪽에서는 실적은 오히려 견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네.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고비 전반적으로 이제 좀 파이가 줄어드는 건 어찌할 수 없겠으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광고를 재편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미디어 랩스타의 이제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를 했던 게 SKT와의 지분 관계예요. 요 안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인크로스의 특장점이랄까요? 어떤 부분들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지금 SKT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크로스가 과거 시계열로 보면은 2016년부터 이렇게 길게 보면요. 여기서 항상 그 주가가 높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기업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네. 근데 2019년부터 인크로스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SKT가 들어온다. SKT가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게 되면서 인크로스가 많이 부각을 받았던 네.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문대로 2019년 6월에 이제 SKT가 지분 인수를 해서 대주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SKT가 보여준 건 사실 없어요. 2019년도에는 네. 보여준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부터 올해부터 좀 가시화가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속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제 이걸 구가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보여주고 이제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SKT가 이제 인크로스랑 같이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그게 TDL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드레서블 TV인데요. 어드레서블 TV는 사실 올해 연내에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4월 27일부터 하는 TDL이라는 거고요. 아직 시작 안 했네요. 네, TDL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TDL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거냐면은 SMS 발송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통해 가지고 네. 이거를 광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광고를 그 문자 메시지로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팸으로 처리가 될 수도 네.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먼저 최저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게 뭐 생필품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구매로 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게 SMS 마케팅이 어떤 거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톡톡을 통해 가지고 그 쇼핑 이벤트에 대한 문자가 네, 오고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 알림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메시지를 뜹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의 한계는 네이버 내에서 네이버가 가진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 입점을 하고 쿠팡 내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플랫폼에 대한 제한이 좀 없다는 게 지금 광고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입자 수는 국내에서 1위거든요. 그렇죠. 지금 2,950만 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65% 중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를 훨씬 더 압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물건이 한 100개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100개를 SMS 발송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의 몇 퍼센트를 SK 측에 떼주고요. 아. 그다음에 이 뗀 거에 대해서 또 SKT랑 인크로스가 나눠 가지는 구조다. 아, 이렇게 그래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주가는 SKT와 한 게 없는데 SKT 입장에서 이걸 왜 하냐면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 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네. 활용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문자 메시지 아무나 뿌리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이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층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대상한테만 이거를 쏘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SKT도 수수료를 가지고 가고 또 고안에서 인크로스도 수수료를 네.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게 이제 4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SKT와의 지분관계 재편 이후에 뭔가 좀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인크로스 주가는 사실 뭐 이런 기대감을 뭐 크게 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들 잡아야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는 SK텔레콤과 지금 시너지가 기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 인크로스의 취급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부터는 배당 가능성도 있다는 아, 점이 네. 투자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까지 또 볼 수 네.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부분 인크로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효율성 높은 것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SKT 안에서의 물량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인크로스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혜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